안녕하세요. 벼락당입니다. 예. 30대, 40대, 50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30대부터 50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2020년 양력 9월달 횡재수가 들어온 띠하고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9월 운세도 봐드리고 30대에 맞는 횡재수가 들어오는 뭐 띠 나이 말씀드리고 40대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 나이 말씀드리고 50대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 나이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0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양력 9월에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는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9월 운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양력 9월 달에 8월 달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9월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양력 9월 달 같은 경우는 상중하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눴었을 때 지병이 말씀하시기에 30대 같은 경우에 9월 1일부터 10일 상반기에는 재물 부분에 대해서 손실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메워져 가지고 재물 손실이 최소화되고 힘들었던 재물 부분이 풀릴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허망하다 허하다 좀 약간 지친다 이럴 때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이나 내 의견을 얘기해서 마찰을 피하시고 그냥 듣고 있거나 그 사람들의 의견 자체에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구설수나 시비, 마찰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1일부터 30일 사이에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9월 27일날 27일날 시간상으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다리에 약간 무리가 가서 인대 부분이라든가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때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다리를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9월 27일도 안 좋으니까 앞뒤로 3일 정도를 여유를 주시면 돼요. 즉 9월 24일과 9월 30일 정확하게는 9월 24일부터 30일이나 27일 사이로 앞뒤로 3일간은 조심하신다면 무리 없이 잘 될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40대 50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각 띠마다 횡재수가 생길 수 있는 나이라든가 각 연령별로 횡재수가 생길 수 있는 띠나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는 양력 9월 1일부터 10일 사이 같은 경우에 투기라든가 투자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전 했던 부분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가슴을 조일 수가 있다. 즉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시기라 판단되고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늦어지거나 간격을 두고 되긴 되는데 조금 그 시기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라고 실례님께서 말씀하시고요. 9월 11일부터 20일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흔히 말해서 천공이라 말하는데 천공 부분이 발생을 해서 건강상의 적신호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일부터 30일까지 40대
9월 운세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큰 거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작은 거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하다 보면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50대 2020년 9월 운세에 대해서 역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말씀드리고요. 횡재가 생길 수 있는 나이하고 띠는 지금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0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술술 풀 수가 있다 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고요. 11일부터 20일 사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인한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여자분하고 교제를 하셨을 때에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5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여자분하고 만남을 갖는 것보다는 헤어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1일부터 30일 사이 같은 경우에는 마음 부분에서 약간 우울증이 생기시거나 힘드셔가지고 큰 내가 어떤 무언가에 의한 어떤 그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힘든 부분에서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슬기롭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여성분들은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우울증을 조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30대 생계수가 들어오는 띠나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양력 9월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 30대 35세 범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2020년 9월에 횡재수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0년 9월 40대 횡재수가 들어오는 나이 42세 양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9월달이 좋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2020년 9월 생계수가 들어오는 띠 50대 58세 토끼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0대 40대 50대 2020년 9월달 양력 기준이고요.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와 9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벼락대감이었습니다. 벼락대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